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고급 한국사를 함께 공부해 나갈 강사 김기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수업에서 시작할 내용은요. 여기 보이는 선사시대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회 모습을 구분해보고요. 이렇게 유물이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이 유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였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뭘 먹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선사시대라는 용어와 역사시대라는 용어, 이 시대적인 부분을 먼저 해줘야 하는데요. 선사시대는 이제 한자풀이로 해보면은 먼저 선자의 역사산자, 역사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걸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와 같은 석기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지낼 역사를 써가지고 지나왔던 이 시기를 적어놓는 거를 역사시대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청동기 시대 이후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자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사시대에 대해서 생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지 유적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유물과 유적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유물 유적을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역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있었던 시기고요. 자, 뭐 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책이 기록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할 부분은요. 여기 있는 구석기 시대예요.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는요. 이제 우리가 그 기원 원년으로 봤을 때 기원 전에 해당하는 BC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시대인 BC의 시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자,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뭘 해먹고 살았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인간의 욕구에서 생리적인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를 먼저 충족이 돼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 구석기시대 사람들은요, 일단 사냥과 채집 그리고 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록 생활을 같이 겸하게 되는데요. 자연에서 이제 그걸 모든 것들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다녀야 하는 건 인간의 몫이겠죠. 그래서 이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동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이동 생활을 했다면 집은 과연 좋은 곳이 필요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비를 피하고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불만 피우면 될 수 있는 곳, 아주 좋은 최적의 장소가 있죠. 바로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또 동굴이 없는 경우에는 강가나 그런 곳에 막 지은 집, 이런 막집을 짓고 살기도 했고요. 또 이들은 이렇게 동굴에서 살고 먹을 거에만 의존했다고 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아까 이 사람들이 동굴에 살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동굴에 이제 이들이 사냥을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뭐 이렇게 풍성한 사냥을 기원하기 위한 의미에서 동굴 벽화를 그리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흙이나 이런 그 뼈 장신구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양 같은 것들을 사냥감의 번성을 빚는 의미로 많이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요, 이제 도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동물이랑 다른 점이 두 손이 자유롭게 있으면서 이제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이 있죠. 자, 이렇게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썼던 도구는 바로 이런 떼어내서 쓴, 깨뜨려서 쓴 석기인 뗀석기를 사용했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 까만 색깔 돌 보이죠? 자, 이건 바로 흑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석기시대에 이런 돌들을 다듬는 걸로 굉장히 딱딱한 석기죠. 자, 그러면 이 구석기 시대는 일단 돌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기 구분을 조금은 더 할 수 있는데요. 정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기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요,
큰 몸돌에서 일단 떼어내서 이제 한 가지 도구를 만들게 되면 그 도구로 이제 만능 도구 형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쓰게 되는 도구가 바로 전기구석기에 쓰였던 도구인데요. 바로 여기 보이는 집게와 주먹도끼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기구석기 때는 이런 흑요석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정교한 석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잔손질을 조금은 더 해요. 그래서 긁게, 찌르게, 그 다음에 여러가지 밀게, 자르게 이런 것과 같은 좀 도구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게 중기고요. 또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가지 순배지르개와 같이 이제 조금은 더 이렇게 뾰족하거나 이렇게 이음도구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후기 구석기예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구석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주먹도끼하고 집게에 대해서 우리가 모비우스 학설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학계에다가 학설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주로 보이는 이 주먹도끼하고 집게 가운데서 집게 문화권은 조금 더 하급 문화권이고 또 이 주먹도끼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급 문화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설인데요. 대체적으로 이 주먹도끼를 사용했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인도에 해당하는 곳이 이 주먹도끼 문화권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집게 문화권은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이런 일본과 같은 이런 동북아시아 쪽, 그리고 또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이런 쪽을 집게 문화권으로 규정을 해서 조금은 낮은 문화권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이 바로 연천 정공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이곳은 되게 이제 출제율이 좀 높은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봐야 되는데 교재의 지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재의 지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유물 유적이 발견돼 있는 그 구석기 시대의 분포 그 유적지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한반도 전역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동 생활을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에 분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연천 정공리 말고도요,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는요, 이 승리산 동굴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승리산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한반도 내 최초의 인굴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요, 또 검은보루 동굴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이 아슐리아는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던 연천 정공리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흥수아이라고 해서 이제 장례 풍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시체 위에 뼈 위에 이제 꽃가루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때 이 흥수아이를 통해서 구석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장례 풍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주 석잔리를 볼 건데요. 공주 석잔리는 남한 내에서 이제 최대의 구석기 유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이기도 하고요. 자, 이 공주 석잔리도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구석기 시대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일단 우리가 인간 최초로서 이제 사냥체지 머로와 같이 자연에서 뭔가 얻어서 먹는 그런 생활에서 시작이 돼서 이동생활을 했고 또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은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으며 또 이들 나름대로도 주술적인 음으로서 동굴벽화라든지 여러가지 조각품을 처음 만들었다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낚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조각품의 시작은 바로 구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석기 시대에서 넘어가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요. 중석기 시대라고 후기 구석기랑 조금은 맞물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빙하기가 지나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작고 빠른 짐승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작고 빠른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은 더 날렵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음도구를 이용해서 뭐 여러가지 활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음도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창이나 뭐 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와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봐주긴 하는데 아직까지 출제된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신석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신석기 시대는 이제 기원전 8000년경에 이제 이루어졌던 시대인데요. 이 구석기 시대보다는 조금은 더 발전된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석기 시대는 그러면 뭐를 해먹고 살았을까요? 구석기 시대와는 다르게 자연에 의존하는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혁명적인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농경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의 농경의 시작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을 배고플 때 그 고픈 배를 죽여가면서 잡아가면서 사냥을 했던 거에서 조금은 더 발전을 해서 그 동물들을 이제 키우게 되죠. 그게 바로 목축이죠. 바로 목축과 이 농경이 시작됐다는 게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농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농경이 아니고요, 밭농사와 같은 그런 초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생산량 또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토지를 비옥하게 가꾸는 기술을 몰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농경이라든지 목축에만 우리가 의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사냥 채집으로를 계속 겸하면서 농경과 목축을 이제 시작했다고, 이 시작의 차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맞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농경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정착 생활, 이제는 눌러 살아야죠. 왜?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수확을 하고 그걸 걷어서 이제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원형 움집인데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움집인데, 원형 움집인데 가운데 화덕 있고 좁은 파여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장구덩이는 문 옆에 입구 쪽에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구조로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있는 움집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 구석기 시대에 썼던 뗀석기를 신석기 시대에는 조금은 갈아서 더 정교한 석기로 만들게 됩니다. 그 석기가 바로 간석기라고 하는데요. 이 간석기의 대표적인 게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농기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농기구라고 우리가 보자면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돌, 토끼, 여기 돌보습, 갈판과 갈돌. 자, 요런 간석기의 농기구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사냥채집어로를 계속 겸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홈이 살짝 파여있는 돌 그물추와 뼈 낚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석기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농경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장을, 곡식을 저장하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초기적으로 요리 같은 걸 좀 해먹게 돼요. 도토리묵 같은 거요. 그래서 이런 토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초기적인 형태의 토기가 여기 있는 윤기문문이 가지고 있는 이 토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빗살무늬 토기, 이건 굉장히 유명한 토기죠. 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토기 변천사의 문제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제 신석기 시대 토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짝 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가에서 주로 이제 움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강가의 흙이 굉장히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꽂아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신석기 시대 토기는 밑이 둥글둥글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윤기문 토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기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윤기문으로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무늬를 새겨놨다가 이게 조금 나중에 떨어지고 이제 그래서 불편해서인지 나중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신석기 시대는 원시적인 수공업도 행해지게 되는데요. 바로 옷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자, 여기 보이는 이게 뼈바늘이고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뼈바늘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을 뽑는 도구로 가락바퀴를 사용해서 원시적인 수공업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옷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천과 천을 잇는다는 것, 옷감과 옷감을 잇는다는 그런 용도로 원시적인 수공업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신석기 시대에는 나름대로 자기의 예술활동이 조금 더 빛을 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몸을 장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칠일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조개껍데기 가면, 그리고 또 여러가지 뼈를 이용해서 팔찌라든지 이런 동물 조각품들도 이때 신석기 때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 주로 자연을 숭상시하는 신앙이 나오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농사를 짓게 되면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이 생겼기 때문이죠. 먼저 그 신앙에서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애니미즘입니다. 이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물에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자연이랑 인간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인간처럼 이렇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신으로 이제 여기는 거예요. 뭐 구름, 나무, 뭐 이런 것과 같은 것들에 우리가 이제 영혼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믿는 걸 애니미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은요. 우리가 신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을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무당을 숭배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무당을 숭배하는 거. 이게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 우리 부족을 조금 더 위대한 부족으로 이제 과시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토테미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족을 특정 동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숭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토테미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단군 신화 이야기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곰, 호랑이 나온 사람이 인간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 자, 이거는 우리가 곰 부족과 사람 부족,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이제 상징한다고 한 번쯤은 우리가 봤었을 건데요. 이런 단군신화 이야기에서 토테미즘 이야기, 토테미즘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유적지가 강가라든지 이런 해안가에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봐야 되는 그런 유적지는 먼저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었죠. 신석기 시대 때. 그때 이제 탄화된 곡식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밭작물이었던 교, 오이, 수수 이런 탄화된 곡식이 발견되었던 봉산 집탑리. 자, 여기 이 유적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고요. 자, 교재에 그 지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안산동 유적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예요. 그래서 빗살무늬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견이 됐던 게 바로 서울 안산동 유적지고요. 그 다음에 부산 동산동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폐촉이라고 해서 조개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곳이 바로 이 부산 동산동입니다. 물론 고산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유적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런 구석기하고 신석기 시대는 이제 봤듯이 조금은 경제적인 걸로 변화가 있긴 해요. 구석기 시대는 자연경제에 의존했었고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인간이 이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경제로 들어서게 되는데 여전히 사냥채집어를 같이 했다는 입장에서 사냥이나 어로를 혼자 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구석기하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협동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물과 먹을 거를 얻어가지고 같이 공도 분배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려고 지도자를 이제 많이 만들어 놓긴 하는데 지배자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지배자라고 하는 정치적인 개념의 그런 높은 사람들은 이때 없어요. 왜냐하면 평등한 공동체 생활로 함께 먹고 사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신석기 시대까지 우리가 봤다면 촉동기 시대부터는 내용이 조금은 달라지겠죠. 이제 농경이 신석기 시대 때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촉동기 시대 때는 이제 농경 중에서도 밭농사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논농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사냥채집어로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취미로는 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농경 위주의 사회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농경 위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 청동기 시대에서는요, 조금 더 이제 농업 생산력이 좀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협동이라고 하는 걸 굳이 강조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말 그대로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원전 20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이쯤이라고 우리가 청동기 시대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청동기 시대에서는 청동이라고 하는 이 이제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청동은
구리, 아엿, 주석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합급을 해서 녹여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청동기라고 하는 이 도구인데요. 이 청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먼저 발견이 됐냐? 녹는 점이 이제 청동기가 조금 더 낫고요. 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재료가 됐던 구리 아연 주석 중에 구리 같은 경우에 조금 얕은 곳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청동기 시대에서는 이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청동기가 좀 물렁물렁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돌보다 조금 더 효율적 적이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청동기 시대에서 봤을 때, 자, 여기 보면 이게 바로 농경문이 청동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농경문이 청동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고랑이랑 이랑 파가지고 뭐 땅 파서 이렇게 농사를 했구나 하는 농경 기술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신용입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만들었지만 이제 이런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돌로 사용했다는 게 키포인트로 이제 많이 짚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청동기 시대 때 주로 청동으로 만들었던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신구의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일단 청동 방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뭐 계시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제사장이 주로 많이 착용하는 이런 거울. 거치무늬 거울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모양이 이제 중국식 동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비파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이 장신구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언급했듯이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 위주의 사회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어 생산물이 이제 많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어 생산물이라고 하면 남는 생산물을 말하는 건데요. 이어 생산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제 네 거, 내 거와 같은 사유재산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구석기하고 신석기하고 좀 다른 면 뭐예요? 구석기, 신석기 때는 우리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이걸 지켜야 된다든지 네 거 내 거 구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제 우리 집집마다 농사를 짓게 되니까 어떤 집은 농사가 잘 될 거고 어떤 집은 농사가 잘 안 될 경우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생산량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걸 굳이 이제 협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굳이 똑같이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자, 이거에 따라서 생산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점차 지배층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좀 생산량이 이제 적은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빌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피지배층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이렇게 청동기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청동기와 같은 것들 중에서 특히 이 비파형 동검. 이건 좀 물렁물렁하긴 하지만 베이거나 아니면 찌르거나 하는 데는 굉장히 날렵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보총대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배자의 뜻을 가진 군장이라고 하는 이제 계급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때 이제 전국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방어를 위한 목책, 그리고 토성, 토로가 나오게 되는데 목책은요 이제 우리가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말하는데 위에가 좀 뾰족해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올 때 이제 막아내는 구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토성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만든 성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방어하고 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런 강가보다는 강가의 흙보다는 산 구릉지가 조금은 낫겠죠. 그래서 이 구릉지대에다가 움집을 만드는데 이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동그랗고 반으로 약간 좀 패여있는 반지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움집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제 지상 가옥으로 올라오고요. 집이 네모내져요. 집터 모양이. 그리고 또 이제 네모내지기 때문에 주춧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사짐수까지 갖추어지게 되는 움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요. 창고나 집회소 또는 이런 작업장 같은 것들이 공공작업장 같은 것들이 주변에 같이 생겨나게 되면서 진짜 공동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여기 있는 이 토기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릉지대에 주로 이제 집이 움집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토기가 굉장히 평평해져요. 바닥이.
그래서 신석기랑 비교했을 때 아, 좀 바닥이 평평해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특징삼아 볼 수 있는데 자 대표적인 도구로 민무늬 토기를 들 수가 있어요. 금이 좀 가 있죠. 이거 무늬가 있는 게 아니라 금이 가 있어서 이렇게 무늬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송식 토기, 미송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독특하게 만들어진 토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청동기 세트 처음으로 나오는 고조선이 고조선의 세력법이라 할 수 있는 유물로도 이제 손꼽히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붉은 간토기라고 해서요. 약간 붉은색을 띠게 되는 이 간토기.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이제 군장이라고 하는 계급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과시하거나 자기의 명예를 과시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문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돌을 이제 만들어서 만든 거성묘라고 하는 고인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에서 빠질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강화도, 고창, 하순 이런 세계의 이 고인돌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요 이게 돌 널무덤인데요 돌을 널파티처럼 흙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대신에 관뚜껑은 없겠죠. 여기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돌을 다시 쌓아가지고 만든 돌무지 무덤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청동기 시대에도 예술 작품이 있는데요. 조금은 더 발전된 예술 작품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청동으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도 많이 있는데 특히 호랑이나 이런 말 모양의 장식품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교재에 다 이제 모양이 나와 있고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이나 이 모양을 통해서 말로만 아 이게 뭐 호랑이나 뭐 말로 만들어진 장식품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 읽어두시지 마시고요. 책을 통해서 아 호랑이나 말 무늬의 장신과 이렇게 생겼구나 또는 여기 있는 사진들이 다 교재에 있으니까 이 유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유물의 이름과 그다음에 쓰임 같은 것도 같이 이 생활 모습이랑 연관지어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기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철기시대는 이제 기원전 40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철기시대에는 있는 철기는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래서 좀 더 늦게 발견이 된 거고, 철기는 청동기에 비해서 굉장히 구하기가 쉬운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 철기시대에 이 철기는요, 농기구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게 지금 좀 녹이스러워서 돌처럼 보이지만, 철기로 만들어진 농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비해서 좀 더 깊게 갈 수가 있고 조금 더 빨리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제 돌은 깨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보다 조금 이제 불편한데 철은 굉장히 높은 농업 생산력을 만들어내는데 1등 공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철기 시대 대표적으로 또 보자면 청동 제품이 이때 청동기 시대의 청동 제품에 비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제품이 많이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걸로 보면은 지금 거푸집이 보이는데요. 이 거푸집이 발견이 됐다는 거는 여기에 철이나 청동기 같은 것들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깨뜨리게 되면 이 모양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게 된 걸 봤을 때,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청동기들을 만들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식으로 만들어진 청동기가 나오게 된다 그랬죠? 자, 여기는 비파영동검은요, 이제 철기, 초기 철기 시대 때 오게 되면, 이제 세형동검, 가늘 세자를 써서 가늘어진 동검인 세형동검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거친무늬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늬가 찬란하게 이루어지는 잔무늬 거울로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기도 마찬가지로 굵은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금이 가있지 않은 이런 덧딘 토기라든지 아까 붉은 간토기랑 이제 얘는 붉은색이 얘는 검은색이죠. 붉은 간토기랑 검은 간토기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검은 간토기는 거의 이제 빛까지 빠짝빠짝 나게 되면서 금이 거의 가있지가 않아요. 자, 요거를 봤을 때 아, 높은 온도에서 구운 이 토기라서 금이 거의 가있지가 않는구나 요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토기의 변천사를 봤을 때 신석기 시대는 약간 빛이 둥글둥글하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는 약간 금이 가있는 평평한 그리고 철기 시대 때는 거의 금이 가 있지 않으면서 그 철기 시대 이후로 토기까지는 되게 다양한 무늬의 토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전투력이 굉장히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는 철기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철기를 갖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서 죽게 되고 더 전투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연맹체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연맹체 왕국을 연맹체 왕국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를 보자면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이 지상가옥형 네모 옴집이 철기 시대까지 더 오게 되고 이제 온돌이라든지 이제 목조 가옥까지 더 나타나게 되는 게 철기 시대의 가옥 구조입니다. 자, 무덤은요, 여기 보이는 이게 이제 뚜껑이 생겨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철기 시대 무덤의 특징인데요. 널판지로 만들어진 널무덤과 그 다음에 이 장독대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만든 동무덤이 있어요. 이 동무덤은 이제 전라도 나주 쪽에 큰 동무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성인들을 많이 묻었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동무덤은 아기들을 많이 묻는 무덤이라고 이제 아이들을 많이 묻는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중국하고 교류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자, 중국의 돈인데 이거 돈처럼 보이진 않죠. 춘추전국 시대의 돈입니다. 명도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칼 도자를 써서 칼 모양의 돈이라고 이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달량전이라든지 이거 진나라 때 썼던 돈이고요. 오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또 이제 이 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이 쓰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다오리 북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오리 붓은요, 실질적으로 조금 이게 모양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게 고급 기출문제 나왔을 때 이게 다 붓인가, 이게 정말 붓인가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낚인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다오리 붓도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그 사진으로 잘 보면서 아, 이렇게 생긴 게 붓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생활상의 일부 모습을 이제 그 바위 벽돌에다 이제 많이 새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구석기 시대부터 벽화는 많이 그리게 되는데 특히 구석기 시대의 벽화는 동굴에다 그리는 거고요. 이제 철기 시대나 청동기나 철기 시대로 오게 되면 이제 바위에다가 그리게 되는 암각화가 많이 나오게 돼요. 대표적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울주 방구대의 바위 그림인데요. 여기서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동물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주로 사냥감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울주에 있는 또 천장리 암각화라고 있는데 여기 동심원이라든지 동물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고요. 또 고령의 양전동에 이제 알터 바위 그림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태양 숭배 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이 기하학적인 무늬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자, 이런 이 암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림에 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조금 이제 연표를 보면서, 유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는 일단 70만 년 전에 있었고요. 자, 사냥채집 어로를 하는 사냥채집 어로에 이제 이것들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동생활을 했고요.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은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고 또 이제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 도구는 쇠석기인데 주로 여기 있는 흑요석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눈여겨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로 석기를 사용했는데 석기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이제 시기 구분이 된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구석기부터 시작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농병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농병에만 의지했던 게 아니라 사냥채집 어로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자, 떼석기보다 조금은 정교한 석기인 간석기를 써서 이런 농경 도구와 그 다음에 이런 낚시 도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보관을 하게 되거나 조리를 해먹을 수 있는 토기가 나오게 되는데 둥글둥글한 강가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둥글둥글한 토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 자, 이거 중요하고요. 또 초기적인 원시 수공업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조상숭배와 같은 이런 이 신앙이 있었다는 거 잘 알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장식을 시작하면서 조개껍데기 가면이라든지 칠해거리 이렇게 뼈와 이런 조개 같은 것들로 장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집은 파여있는 원형의 가운데 하덕이 있는 원형집 강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평등한 공동체 사회라고 했어요.
왜 찬양체제 뭐를 함께 했기 때문에.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밭농사와 농농사를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농경 유지의 사회를 하게 되니까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동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게 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사유재산이 나오게 되는 거. 그러므로 인해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청동이라고 하는 도구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농경문이 청동기에서 농업 기술을 알 수가 있고, 하지만 청동은 귀했기 때문에 이런 농기구 같은 경우는 돌로 만들었었다는 거. 대표적인 농기구가 반달 돌칼이 되겠습니다. 잘 나오니까 잘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청동기로 주로 사용했던 거는 이런 장식물을 썼는데, 자, 청동 방울, 청동 거울, 그 다음에 비파였던 거. 토기는 평평해집니다. 왜요? 자, 구릉지가, 거주지가 구릉지로 이제 옮겨갔기 때문이죠. 물론 방어에도 편리하지만 농경에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민무늬 토기, 미송이시 토기, 그 다음에 붉은관 토기. 대표적인 토기니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덤 같은 경우에도 고인돌. 이제 우리 청동기 시대 하면 고인돌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돌널 무덤도 청동기 시대 무덤입니다. 이때는 아직 뚜껑은 없어요. 관뚜껑이요. 그리고 이제 지상 가옥형으로 올라온 네모문지. 화덕은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마을 공동체 생활에서 같이 쓰는 지폐소라든지 창고가 이제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는 목책이라든지 뭐 또 여기는 울타리 같은 것도 세우게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철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제 농기구가 나오게 되면서 농업 생산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자, 우리나라 시계 이 청동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자, 대표적인 걸로 세용동굽과 여기 있는 잔무늬 거울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리고 토기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온도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금가는 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무덤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생기게 된다는 것. 동무덤과 널무덤이 되겠죠. 중국과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붓을 이용해서 한자 사용했다는 것과 이렇게 중국식 화폐를 사용해서 교류했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선사시대와 청동기 철기시대를 유물을 통해서 생활상을 많이 봤었는데요. 주로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여러분이 봤겠지만 이 선사시대나 이런 청동기 철기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물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가지 생활모습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교재에서 유물을 찾아가면서 이 생활모습을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맹왕국과 고조선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 수고하셨습니다.